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저희 위클리는요, 매일 새롭고 특별한 일주일을 선사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저는 위클리의 빛나리더 수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월요병을 치유해드리고 싶은 위클리의 먼데이입니다. 저는 위클리의 에너지한 지안입니다. 오늘의 아니다. 아니에요. 비밀. 이건 비밀입니다. 저는 위클리의 비글비글 신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클리의 댄스 반장 박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늘 좋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력쟁이 제이입니다. 이번 생리 컨셉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저는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저는 매일 학교 집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저희 택미가 매일 학교 집, 학교 집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에서 자유분방한 모습, 조금 자유로운 위클리만의 그런 매력을 담은 곡이라서 택미를 매일 학교 집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택미의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나요? 후렴 부분에 나오는 제 파트인 냐냐냐냐냐냐라고 생각해요. 언니 자신감 있게 한번 보여주세요. 냐냐냐냐냐냐인데요. 중독성 최고. 맞아요. 중독성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귓가에 계속 맴도는 그런 멜로디예요. 앞으로 열심히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랩 파트가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랩 한번. Let's go! 다 같이! 사전 속에 한 단어를 날아간 도저 이정이 못해 정이 못해 그래도 우구진이 설명한다면 봐 Well 뭔데? 나는 나라 go 다른 누가 아니 go! 랩으로 또 멋지게 보여주셨어요. 네, 팬분들에게 미리 스포를 조금 한다면? 스포를 아주 조금 한다면 저희는 오늘 노래방 게임도 했었고요. 퀴즈를 해서 먹방도 좀 하고 네, 이 정도가 딱 깔끔한 스포이지 않나 싶어요. 지안이의 의상. 저의 의상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지안이의 의상은 왜 이렇게 되었을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입었을까요? 아까 얘기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시청해주세요. 그럼 앞으로 어떤 활동할 계획인지 포부 등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클리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앞으로 늘 밝은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밝아지실 수 있게 다음 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으로 저희 위클리 앞으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무슨 말이었죠? 죄송해요. 앞으로 똑같은 말 해버렸네.